안녕하십니까. 화평방송 뉴스입니다.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이며 강남 순복음 십자가교회 담임 김성강 목사가 향년 75세의 나이로 14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. 김성강 목사는 1947년 서울 출생이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를 졸업하고 최자실 목사의 이남 일녀 중 차남입니다.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였던 조용기 목사의 처남으로 조용기 목사와 함께 순복음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. 장례 일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. 지금까지 화평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.